계속해서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담을 아버지가 이제 자꾸 어려워하는데 이제 조금 봅니까 그래도 자 25번 행정처분의 승계도 이제 자꾸 보면은 좀 친해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처분 이제 얻어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지수를 잘 찾아가 봐야 됩니다. 저기 그때 가면 승계한다. 얻어맞았으니까 그 처분을 계속 승계시키겠다. 자꾸 중간에 폐업해갖고 없애려고 하니까 잔머리 굴리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처분을 하겠다. 처분 내리기 전에 벌써 잠수를 먼저 폐업으로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때렸다. 그러니까 때려야 되겠다. 저 때린다. OX 못 때린다. 때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무 오래됐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도 때리지 말어. OX고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좀 오래 가야 되고. 근데 하나만 저렇게 시효는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 요즘 좀 까탈스럽게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승계 쪽에 볼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따라간다. 처분이 있었고 그입니다. 자 먼저 그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은 이제 박스를 한번 잘 볼까요? 언제부터 몇 년간 승계할 거예요? 저걸 또 3년이라고 최근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 3년이 자꾸 보이니까 제일 마지막도 3년이라고 할 거예요 그입니다.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냐고 언제부터 처분일, 폐업일, 발생일, 재등록일 여러 가지 정말 나올 만합니다. 근데 꼭 폐업일 이럽니다. 언제라고요? 처분일, 처분일. 얻어맞고 잠수 탔으니까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 게임다. 1년. 정량줄에도 최근 1년 이내, 육사집에도 최근, 거기 3명에도 최근 1년만, 1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입니다. 아이, 그냥 처분일로부터 계속 따라가니까 중기업에 나중에 폐업해도 소용 없다. 계속 따라가. 그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따라가. 1년에 3번이면 등록취소 할 거예요. 업무정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그 소리고요. 근데 두 번째는 처분을 하겠다. 못했으니까 억울해서 등록관청에서 처분을 하겠다.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어. 너무 오래됐잖아. 그동안 주무셨으면 계속 주무셔. 그럴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계속 주무셔라. 이런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5 볼까요? 폐업 전에. 그러니까 폐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알았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건데 뭐 여기는 폐업 전에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다. 근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폐업을 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과태료는 정말 없어요. 그입니다. 없어. 그입니다. 과태료 때리기 전에 잽싸게 잠수 타면은 못 때리나 봐. 맞습니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처분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근데 X 보실까요? 아마 과태료는 가벼워서 그냥 하지 말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X 볼까요? 하지 말어. 자, 먼저 폐업 전 행정 처분은 여기 이제 딱 하나인데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처분하지 못한다. 몇 년? 3년. 근데 등록 취소 가면 여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업무정지도 3년이요? 그럼 너무 심하잖아. 그입니다. 그러니까 폐업 전 행정처분이 뭐면 업무정지 2년. 그런데 여기다가 3년이라고 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폐업기간이 얼마를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1년. 1년 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등록 취소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행정처분은 그리고 업무정지 2년은 폐업기간이 1년이면 처분할 수 없다. 그렇게 안 많잖아. 헷갈리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시호 보실까요? 발생 포인트. 자, 뭐는 등록 취소 없습니다. 자격 취소 아예 다 없습니다. 자격 정지도 없고 뭐는 업무 정지는 아까 거긴 세 명. 그 업무 정지는 언제로부터라고요? 발생일부터. 처분도 없고 폐업도 아무것도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고요? 3년. 그게 또 발생일 나왔는데 1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 위에는 다 1년이요. 승계도 1년이고 업무정지 폐업기간도 1년이고 여기는 3년이고 그입니다. 좀 오래 가. 요술합니다.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발생했는데 3년 지났다는 겁니다. 왜 때려? 가서 시장님한테 들이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때려. 아마 안 때릴 건데 좀 모르고 때리면은 나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릴 수 없다. 진작 때리지. 요 소리였습니다. 그럼 문제 6개나 되는데 1번 볼까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행정처분은 폐업일부터 처분은 그랬고요. 폐업일부터 1년간 승계한다. 꼭 맞을 것 같습니다. 1년 승계하는 거 맞아. 근데 언제부터라고요? 처분일. 처분일. 얻어 터진 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고 지 먼 폐업일 게임다. 다 끝나가가지고 폐업하니까 거기서부터 아니라고 게임다. 그리고 이제 한번 2번 볼까요?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여기 볼까요? 10개월이 경과된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2년 6개월도 막 내보고 별 쇼를 다 했습니다. 10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럼 10개월이 1년 됐어 안 됐어 그입니다. 경과된 때는 재등록가는 개업공사한테 쓴 게 된다. 그죠?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입니다. 그죠? 2년이잖아요. 2년 12달이는 거 모르면 아예 바보고 그입니다. 여기는 1년 안 지났으니까 쓴 게 된다는 거 맞아 그입니다. 하여튼 처분의 효과는 10개월 경과됐어도 날아가 그대로 승계되게입니다. 한 번만 얻어 터져봐. 계속 그러고 뿔려세요 하고 두 번, 세 번 세고 있을 거예요. 구슬합니다. 맞아. 2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볼까요? 폐업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2년 처분이 있었던 거고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몇 년?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입니다. 저기 X의 동그라미 2번 계획입니다. 1년 그래야 맞아 계획입니다. 등록 취소가 3년 이거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 이제 응용했습니다.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 하면 제재가 뭐요? 소득 계획입니다. 등록 취소지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1년이면은 행정처분할 수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은 등록취소니까 등록취소가 폐업기간이 1년이면 처분할 수 없다고요. 아니래니까요. 여기입니다. 몇 년? 3년. 3년. 응용하니까 또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응용해도 알아. 여기입니다. 자, 등록취소니까 3년이라고 해야지. 뭔 소리요? 아까 거인 3명 그러면 맞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볼까요?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해야 처분할 수 없다고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것도 제재가 뭐니까지도 물어봅니다. 업무정지 거래기약서 아까 거인 3명 하면서 봤구만 확인을 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할 때 봤구만 느낌입니다.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가 무슨 3년을 초과해야 처분할 수 없냐고. 그건 등록 취소지 1년이지 그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이렇게 내놓으면 아주 쓰러지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발생 보인의 저기 발생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업공사는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고요. 몇 년? 3년 그입니다. 번지수만 찾아가면 이거 엄청 쉬워. 근데 찾을 듯 말 듯 아주 깐죽깐죽하고 있으면 아주 미쳐버립니다. 저건 맞출 것 같긴 한데 다 풀어봤는데 결정적으로 답이 안 나오네. 5분 갔네 10분 갔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제껴버려야 됩니다. 여기는 6번은 바로 이제 이건 3년 그러니까 X 번지수 잘 찾아가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무조건 나오고요. 자,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지침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박스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목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뭐 때문에 실무교회, 연수교회 뭐 때문에? 그입니다. 자, 먼저 법률 지식이 맞을까요? 법 제도 변경이 맞을까요? 법률 지식입니다. 개론 빼면 다 법이요. 사고 치기 전에 법률 지식 한번 제대로 배워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쪽으로 알아볼까요? 2년마다 욕하면서 2년마다 엄청 바뀌었겠지? 그입니다. 공법, 세법은 난리 부르스요. 막 교재 그냥 처음 받아도 그냥 수정하는 데 바쁩니다. 그입니다. 그럼 세법은 더방정입니다. 나 먼저 법률 지식일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뭐라고요? 법 제도의 변경. 법제도의 변경. 뒤에 두 개는 다 똑같으니까 보지 마세요. 게임다. 이제 바꾸치기 할 겁니다. 실무교육에다 뭐 법제도가 어쩌고 연수에다가 법률지식이 어쩌고 게임다. 그리고 자,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 게임다. 그리고 지침. 누가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게임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 시행을 하위한당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냥 그거 맞는 거다. 게임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시행을 하위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아직은 한 곳도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상자를 보실까요? 누가 받아? 실무교육 받는 사람 누구게? 이렇게 많이 내봤습니다. 뭐 박스 다 들어가고 다 정답 이럴 때도 있었고요.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하는 개업공인사 그리고 분사무소의 책임자 그리고 임원사원은 전원이라는 겁니다. 자격증 있거나 말거나 전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입니다. 이게 또 무슨 연수에 직무에 그러지 말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시권자 보실까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국장이 맞을까요? 시도지사가 맞을까요? 등록관청이 맞을까요? 누가 맞나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임자도 알아라. 입니다. 필수교육인데 모르면 되겠니?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통보에서 등록신청 전 2년인데 이수를 하라는 거지.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서 받고 와. 요 소리입니다. 통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에서는 몇 년마다 이수. 몇 년마다라고요? 2년 얘기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2년. 아주 2년 전연하면서 교육받으러 갈 겁니다. 두 사람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통보한대요? 2개월 얘기입니다. 아주 쌍욕에서 쌍욕으로 계속 끝납니다. 며칠? 이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은 무조건 매년 냈었고요. 시간 물으면 안 되게입니다. 먼저 실무 교육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까지 목요일 게입니다. 자, 4, 8에 32. 그래서 앞에 28에서 32 게입니다. 12 아니요. 그리고 적은 경기 일으킨다는 경매요. 44시간은 아주 44시간 교육받다가 아주 거품 물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을 사자가 두 개나 겹쳤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경매. 하셔야 됩니다. 뭐 경매도 30일을 거의 맞추지 그냥 누가 토요일까지 교육받아 그입니다. 그래서 하단 44라고 법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 보실까요? 몇 시간? 12를 그죠? 12 이틀 28에 16개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개입니다. 근데 불이행에 대해서는 500일까요? 100일까요? 500입니다. 대형 축하 선물 500, 100만원 말고 5개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박스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연수교육에서는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아니고요. 두 사람. 조금 굵게 고딕으로 써져 있는 연수교육은 둘. 그리고 직무교육은 소속이 받을까요? 중개보존이 받을까요? 아니면 둘 다 받을까요? 중개보존. 보존만. 컴퓨터는 애만 개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시도회사만 계속하니까 혼자 울고 있어 너도 해. 간단한 교육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도 해라 등록관청 아그입니다. 근무일자 1년 이내 받으라고 했지 통보 안 오고 그입니다. 가서 받고 와. 오전만 잠깐 받고 와. 졸다가 아예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볼까요? 직무에다가 12, 화요일날 가면 바보 그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만 끝날 건데 또 밥 먹고 교육장에 가면 그것도 바보 게임입니다.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우리 수업시간하고 비슷해 게임입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직무교육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지침에서는 누가 지침을 마련해서 똑바로 안 하냐? 누구야? 이런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맨날 임자받을 겁니다. 뭐, 시도지사가 지가 잘못해놓고 뭐가 지가 지침을 게임입니다. 국장 게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옆에 이제 거리사고 예방교육은 중개보존도 가능하고 게임입니다. 제일 사고 많이 친다고 했고, 운전전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다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거리사고 예방교육을 누가 실시 못해, 그러면 X 다 가서 받고, 다 실시하고 게임입니다. 국가가 나서야지. 그 다음에 몇 개월 얼마 전까지 통보할까요? 10일. 10일입니다. 열흘. 아까 2개월. 그건 연수. 욕할 때가 2개월 전. 여기는 안 받아도 되니까 저걸 감아로 열심히 생각하다가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열흘 전까지 통지합니다. 공고하거나 통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디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모르고. 근데 직무교육은 뭐 협회 등에서 하겠지. 그러면 그 위탁에 단지 그냥 대학 그러면 안 되고요.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는 대학. 왜냐하면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지 어디 이상한 분들이 와갖고 부동산을 알까요? 이러니까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남대, 건국대 얼마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성대, 전국의 대학도 많이는 안 합니다. 그리고 협회. 대학도 돈 안 된다고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준정보기관 공기업은 아직 한 곳도 하는 곳은 없는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이제 5번까지 자 먼저 보실까요? 실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법제도 변경 아니죠. 여기입니다. 벌써 틀렸다. 여기는 법률 지식 같이 법으로 출발하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 지식 그래야 됩니다. 요거는 연수교육입니다. 욕하면서 자꾸 변경돼갖고 8만원 내고 네, 받으러 가네.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무교육은 화요일까지만 가고 수요일부터 안 가시나요? 그럼 수요일 좀 안 나올 건데 12시간에서 16? 아니요. 뭐라고요? 28에서 32개입니다. 4%에서 32. 목요일까지는 가야 된다니까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사 소속 공인조사 실무교육을 받은 후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 2년마다 있냐고 협회에다 물어볼 거냐 그입니다. 얼마? 2년마다. 또 3년마다? 아니요.
500짜리 날아왔겠네, 그입니다. 2년마다, 그입니다. 욕하면서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연수교육은 500도 때리고 그러는데, 일시나 장수 등을 열흘 전까지 통보한다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얼마? 2개월 전, 그입니다. 열흘 전은 거래사고 예방이요, 그입니다. 여기서 봤으니까 헷갈려 죽겠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직무교육은 등록관청 실시할 수 없다고요?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가능하다. 허접한 교육이니까 너도 해봐봐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첩섭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3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이제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그냥 한 문제 보너스 바로 줄 겁니다. 먼저 자 시기가 이제 계약 체결이 맞을까요? 잔금이 맞을까요? 취득일이 맞을까요?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없어졌다 신고도 하잖아. 저기 해지 등의 신고입니다. 여기는 계약 체결 철삭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신고한다고요? 이제 60일이 아니라 30일. 자, 60일 그러면 이미 중도금도 넘어가고 막 잔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 그입니다. 30일도 충분하구만. 그입니다. 30일 이내. 그리고 우리 신고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의 시장님한테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건이 저기 대전에 있으면은 세종시의 사무소에 있으면 어디다 갈 거예요. 그입니다. 어디라고요? 중개사무소 말고 부동산 소재지. 물건을 따라가야지, 그입니다. 전국 물건을 중개하실 분들이 중개사무소라 가면 되겠니? 그입니다, 그입니다. 서울에 물건이 있는데 대전에 사무소 있다가 대전 따가 그러면 저거 한정치산자 저럴 겁니다. 신고도 못해, 그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물건 따라가, 그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도지사 아니고 국장은 다 아니고 그입니다. 우리도 편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신고관청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매에서 자,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고 임목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개들 상물을 신고한다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 겁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신고하니 아니요 그입니다. 그런 거 투기 안 해. 그리고 이제 가로에다가 동그라미일까 매매 계약 외에 교환도, 증여도, 경매도, 판결도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매매 하나만 합니다. 매매 하나만 게임입니다. 교환 안 해. 증여 아니요. 그게 거래니 게임입니다. 공매 경매 속일 수도 없어. 판결은 아니고 판결로 뭐 계약해갖고 판사님하고 계약해갖고 판결만 받았니 이럴 겁니다. 매매 계약만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급 박스를 볼까요? 다음 회 중에서 이제 신고하지 않는 거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8개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배우는 법입니다. 빈집 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청약하고 많이 관련된 법. 그다음에 공장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은 우리가 실무할 때도 공장 그러면 꼭 이 법률이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유명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촉진법. 어디 택지 개발한데 그러면 이런 법이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택은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해서 어차피 집 봤잖아, 땅 봤잖아. 그러면 여기도 신고해라, 그입니다. 30일 맞춰라, 그입니다. 8개. 그리고 이제 지위 보실까요? 1번은 이제 그 8개. 하여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된 지위.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조만간 바꿨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위도 신고해라, 그입니다. 8개 모두 들어가고요. 거기 주택법 등에는, 그입니다. 근데 2번에서는 여기도 이제 지위는 지위인데 입주자라고 들어간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인데 빈집하고 정비법은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빈집 및 특례법은 여기는 뭐라고요? 사업시행인가요? 관리처분인가요? 사업시행.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동호수 지정 안 해요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그리고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은 뭐래요? 여기는 헌집주거 그죠? 새집 받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삽질할 사람? 아니요. 아직 분양신청도 안 했구만. 그래서 분양신청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집 받았어 하는 것은 관리처분이라는 겁니다. 관리처분. 시기가 다르네. 자, 빈집은 사업시행이고 도시민 환경정비법은 이제 여기는 관리처분 이거라고 이것도 꼭 바꿔볼 만하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정말 많이 돼봤고요. 신고할 것도 모르면 어떡할래 얘기입니다. 공법상 이원장 거래규제 권리관계 권리이전 있니 없니 얘기입니다. 뭐 수도 등의 상태도 있니 막 물어볼 겁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당연히라 그죠.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돈이 아니요. 계약금 말고 계약 체결을 얘기입니다. 10% 바꿨지. 왜냐면 거래 가격 알잖아. 5번 얘기입니다. 중도금 그리고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지급일, 언제 줄 거니 그입니다. 요거 지급일이지 날짜지 절대 돈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기본이죠. 소재지 어디니 그 물건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에 그거는 여기 이제 종류 요 종류도 뭐해라 신고해라 그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아파트 연립이요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니까 거기입니다. 그리고 5번 거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10월에는 다시 또 이제 아예 금액 상관없이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확정은 그냥 안 해놓고 있으니까요. 시행을 한다고 이제 또 발표했습니다. 9월 그러더니 10월로 약간 넘어갔습니다. 이건 끝까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기 과열 그다음에 조정 지역은 3억 그리고 여기 아니면은 비조정은 6억. 근데 요걸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겠다는 겁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입주계 수립해라 고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 이제 객관적인 증명 자료는 투기 과열 지구면 9억 초과인데 그것도 이제 투기 과열 지구면 객관적 증명 자료인데 금액 상관없이 올해 우리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공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6번, 7번은 있으면 그입니다. 하다 5번까지는 필수인데 그입니다. 여기 이제 인적사항이나 상호나 소재지 등 신고하라는 겁니다. 정말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없다. 시험문제 나왔고요. 권리관계 없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도 없다. 자 이미 시험문제 다 내봤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 보시니까 정말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자 그럼 5개가 있을 건데 한번 OX 해보면 될 거고요. 변경신고는 신고한 후에 변경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한번 이제 일본에서 거래 당사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이게 신고한 후에 달라졌을까요? 저렇게 변경됐을까요? 틀렸을까요? 잘못 기재가 됐을까요? 틀릴 수 있죠, 그입니다. 나 아직도 011 쓰는데 0101에 그럼 잘못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잘못 기재. 그래서 정정신청만 동그라미세요. 정정신청. 그리고 성명 그러면 안 됩니다. 주민번호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신고해 이럴 겁니다. 전화번호 간단하게 틀리고 나 저기 대전 사는데 나보고 세종시 사는데 이러면 틀렸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입니다. 그리고 틀린 사람만 매도인만 틀렸다고 매도인만이지 왜 또 매수인도 나란히 옆에다가 사인하냐고 바보 이럴 겁니다. 둘 다 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한 사람만 틀리면 그 틀린 사람만 요 1번은 틀린 사람만 정정신청하고 변경신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가 됐다. 그리고 틀릴 수도 아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요거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거래지분 비율은 상황이 좀 다른데 정정신청에도 들어가고 변경신고에도 들어가고 둘 다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지분도 잘못 기재가 됐네. 우리 하도 그냥 나중에 돈 없다고 하니까 50대 50이었다가 60대 40으로 바꿀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둘 다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딱 세 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을 조심하실까요? 부동산 등의 종류가 잘못 기재가 됐을까요? 아니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잘못 기재. 아파트 사는 나보고 연립사 때. 바산이 논사 때 이건 잘못 기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변경은 아니죠, 그입니다. 이제 변경은 없고 변경은 없습니다. 자, 종류는 정정 신청만. 요 놈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4번 정정 신청만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5번에 조건 기한은 잘못 기재가 아니라 바꿨다. 그죠? 변경입니다. 변경. 좀 커 보이잖아요. 조건 기한을 바꿨다. 아니면 없었는데 생겼다, 있었는데 없앴다. 요거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잘못 기재가 됐네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정정신청 X고 변경신고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그리고 지면 거대 하면서 이제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거래지역 이제 위에 있었고 이제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 기재가 됐을까요? 아니면 변경일까요? 요거 이제 정정, 그렇죠? 정정이 맞습니다. 지면 거대. 그죠. 지목이 28개다 보니까 저것들이 헷갈려갖고 잘못 기재가 됐네. 면적도 틀렸네. 숫자가. 게임다. 대주권 비율도 틀렸네. 잘못 기재입니다. 잘못 기재. 변경신고 말고. 게임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잘 봐야 됩니다. 거래 가격은 거래계약서 첨부를 하라는 건데 정정신청일까요? 꼭 그럴 것도 같은데 아니고 변경. 변경입니다. 변경 신고. 3억짜리 하도 그냥 깎아달라고 해갖고 2억 9천 5백 해갖고 바꿨다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건 아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중도금, 잔금 또는 금액도 되고요. 그 잔금의 지급일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거 이제 변경. 그렇죠? 오늘 땡겼다.
다음 주로 늘렸다, 미뤘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변경이 맞습니다. 변경. 틀렸다가 아니라 금액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금액은 틀려서 다시 신고해 이럴 겁니다. 변경. 바꿨어. 바꿨어. 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공동매수. 갑을병. 근데 매수인의 변경. 갑을병정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없던 사람 들어오면 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부 부동산의 변경. ABC 했다가 AB만. 그렇죠. 제외. 제외. 추가 교체 안 돼. 게입니다. 요건 뭘까요? 변경. 변경.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지 뭐가 틀려갖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어? 다시 신고해. 이럴 겁니다. 변경 신고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작년도에 나왔고 바로 연고푼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또 예상 못하게 또 떠내. 떠내 그래갖고 다 쓰러뜨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요거 이제 걔는 또 혼자 막 잔머리 굴리고 이제 작년 나왔으니까 안 낼 거예요. 또 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걔는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게임다. 딱 두 개는 나올 거고 세 개도 나올 건데 요놈도 또 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다. 꼭 내면은 다음 중에서 정정신청 찾아봐. 변경신고 찾아봐. 아니면 그냥 오지선다로 아니고 찾아볼래? 이럽니다. 엄청 헷갈리다. 게임다. 그리고 이제 없어졌다 신고 게임다. 저렇게 철사방전 떨고 계약 체결할 때부터 신고하더니 이제 또 없어졌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해제 등의 신고는 여기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자, 이렇게 이제 하여야 한다. 그쪽만. 뭐 서명날은 의미가 없고요.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30일 이내. 30일 이내입니다.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처럼 없어졌다 신고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500이억입니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옛날에는 서명날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냥 한다. 그것도 한번 해놓고요. 이것도 이제 거래 당사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개업이 하면은 개업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하면 거래 당사자가 할 거고 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업이 했으면 안 할 거고 개업이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개업이 알아서 신고도 할 거고 없어졌더라도 개업이 할 거니까 개업이 거래했으면 개업이 하고 게입니다. 근데 그냥 당사자면 당사자는 서명날이 한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둘이 가서 할 때는 그입니다. 자, 처음에도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500짜리는 안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한 사람이 거부했을 때입니다. 하여튼 안 하면 그냥 500.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500개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매도 매수인 요구 한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사람 개입니다. 그 다음에 돈 외. 돈 외에는 돈 자료가 3천이니까 돈 외에는 500. 요거 500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500. 2번이 하나가 추가됐어. 그러셔야 됩니다. 하여튼 2번에 해제 등의 신고 뭐게 꼭 물어볼 겁니다. 자, 없어졌다 신고도 30일 이내고 개입니다. 그 다음 3천짜리 한번 잘 볼까요? 자, 먼저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거래를 아예 안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거짓 너무 셌잖아요. 차라리 안 하면 500인데 거짓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3천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여기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해제 됐다고 또 속였잖아요. 너무 세게 속였잖아요. 이러니까 거짓으로 하여튼 무슨 거짓 얘기만 나오면 3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3천. 그리고 돈 자료. 아까 이제 5번에서 500에서 5번에서는 5자료. 여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아까는 외의 자료를 딱 네 글자만 더 들어갔는데 그냥 자료를 돈 자료를 요걸만 3천. 그러니까 요 3번은 계속 있었던 놈들이고요. 1번, 2번이 새로 들어왔다. 요 1번, 2번 안 내볼 수가 아예 없을 정도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는 거. 아예 신고할 것도 없고 신고하지도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거. 그다음에 없어졌는데도 안 없어졌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거입니다. 하여튼 무슨 거짓 얘기만 나오니까 3천으로 6배를 때리는 얘기입니다.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 딴 날려줄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이제 금액 같은 거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저기는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고요. 여기 이제 거래 신고를 거짓. 막 2억짜리를 3억으로, 3억짜리를 2억으로,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도 약간 달러입니다. 자, 금액 등을 거짓으로 할 경우는 5%, 9. 그리고 저 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서 이제, 자, 뒤에서 이제 한번 내용들만 조금 한번, 하다 두 개, 세 개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먼저 이제 문제에서 이제 한번 4번까지. 자,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거리신 거는 계약 체결 잔금, 계약 체결. 잔금이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등기할 거예요. 그리고 60일 아니요. 얼마? 30일. 정말 꼭 나올 정도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해제 등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까지 그랬어요. 그입니다. 하여야 한다. 이것도 30일 이내에 좀 늦어봐. 아까 500이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정정 신청 대상이 정말 아니다 그랬는데 부동산 소재지. 맞습니다. 아까 지명고대. 그리고 지번. 맞고요. 그 다음에 거리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죠? 맞아요. 오려 맞았습니다. 맞아. 정말 이런 것들은 오려 맞았다. 오.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경우는 500만 원. 근데 거지 500만 원이야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아닐 건데 거지. 이건 뭐라고요? 그죠? 3천 원. 3천.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야 500이고요. 거지.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오래 하면은 뭐라고요? 500, 500입니다.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면 거짓은 세잖아요. 아까 3천, 아까 2번에 있었구만. 그입니다. 이런 문장이 처음 들어오니까 헷갈려. 꺾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빵스에 있는 4개 그냥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꼭 자주 냅니다. 먼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개인이 할까요? 국가 등에 신고할까요? 국가 등의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 개업이면 그냥 개업이 해야 될 건데 자, 매도 매수인 중에서 일방이 국가요. 매수인이 국가요. 아니면 매도인이 국가요. 이러면 국가가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서 분양 그리고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분포 그러자고 있습니다. 분포. 하여튼 아까 꼭 따보셔야 됩니다. 근데 분양권 입주권이 없다 그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에다가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외한 뭐고 뭐 그죠. 어? 분양권 입주권인데 분 뭐라고요? 포포죠. 그러면 포함이고 근데 분양권 입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도 아니고 그럼 뭐라고요? 제외. 지금 이렇게 현재 있는 건물들 그것들은 제외.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자고 하는 거지 왜요? 이런 것도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종 부동산 란이 있는데 그 종종 부동산 란은 분양권 입주권 둘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요. 뭐라고요? 입주권. 입주권이 바로 종종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지권 그 얘기입니다. 분양권은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거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 아니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입주권만 종종 부동산 란을 작성한다. 그것만 꼭 종종 부동산이면 그냥 입주권이요 라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양권 아니요. 둘 다 아니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자금 조달. 여기 이제 3억 이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요 10월에 되면 요 금액에 상관없이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 지역 아니면 이제 두 개인데 투기 과열 투기죠. 어느 지역이라고 조정하고 투기 과열. 일단은 그거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은 없어. 이걸 빼버리려고 합니다. 의미 없다고. 얼마 이상? 3억 이상 여기다가 또 남으셔야 됩니다. 10월 되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두 개는 이러려고 합니다. 그냥 저, 네, 투기하고 그 다음에 과열하고 조정 투기 과열하고 조정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 이제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서 내라. 그리고 이제 증명 자료 객관적인 증명 자료 통장 사본 같은 거 내봐봐. 돈을 어떻게 했는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지역일까요? 자, 여기서는 투기 과열입니다. 그리고 9억 초과. 자, 9억 초과. 근데 이제 요거 이제 9억 초과였을 때는 뭐라고요? 자, 투기 과열 지구고 9억 초과. 초과니까 9억은 안 들어갑니다. 자, 요거 이제 요것도 이제 바뀌게 되면 투기 과열 지구는 단에 이르려고 합니다. 투기 과열. 조정 아니에요. 또 여건 객관적인 증명자료는 조정은 또 안 들어가요. 예. 네. 과열 지구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9억 초과가 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증명자료 다 내봐. 금액 상관없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내라. 그리고 돈 입증해라. 이건 다릅니다. 돈 입증해라. 객관적인 증명자료 게임다. 9억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증명자료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골치 아프게입니다. 네, 속일 수도 없다. 그리고 거래신고를 하려는 자에게는 얼마 이내에 자금적 25일, 25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하고 계획서는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제출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1번 공급계약
분양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이다. 전매기야 분포 게임이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뭐 분재입니까? 집에 분재 있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뭐 포함한 금액을 그리고 그 외에는 포함한 금액이라 제외계입니다. 제외계입니다. 무장은 엄청 길 겁니다. 딱 분양권 입주권은 포함이고 부가가치세를 나머지는 제외고. 그다음 이제 요 2번 볼까요? 요거 이제 뭐 9억 초가 이제 안 들어가 그거 빼보려고 하는데 조정 지역하고 투기 관료 지구가 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하나인데 뭐라고 조정 투기 과열 투기 과열만 투기 과열만 지금 현재는 9억 초과 같지만 그거 빼버리려고 해요. 그입니다. 일단 투기 과열은 증명 자료 내봐봐. 그입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9억을 10억을 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고요. 일단 60일 6개월 그리고 첫 번째에 일본에서 근데 외국인이 매매래요. 외국인이 매매래요. 그럼 60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30일.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로 가라. 외국인은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 하나만큼은 30일로 다가. 외국인은 60일이고 내국인은 30일이고 헷갈려. 그냥 30일이요. 그럽니다. 30일. 이건 30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개월하고 이제 60일 이런 거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경매. 얼마일까? 60일 아니라 6월 계입니다. 계약 외에 계입니다. 제일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판결. 판결도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6월 계입니다. 경매 판결 6월 그리고 신축 등 새로 들어왔다 그렇죠? 6월 계입니다. 요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6월 계입니다. 60일 아니고 계입니다. 증여. 증여는 60일 그죠? 요놈 60일입니다. 요건 계약 계입니다. 계약. 유상무상이라고 안 따지니까 취득 그랬습니다. 증여로 취득하네 계약 계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들이 받거나 아니면 아들이 오래 아버지한테 주거나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입니다. 이것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도 부담되니까 계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 그죠? 6월 계입니다. 그죠? 계속 보유 6월. 그리고 이제 계약은 저기 끝에 얼마 있네 과태료가 또 500 나오면 안 됩니다. 얼마? 300. 300입니다. 300. 그리고 계약 외 계속 보유는 얼마라고요? 100. 이걸 또 치사하게 벌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라고? 과태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포인트고요. 그리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입니다. 그러면 군사기지 들어가고요. 군사시설 보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들어가고 그리고 생태경관 그죠 들어가요.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들어가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적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다 환경에만 환경 없다. 동업방에도 붕어 없다. 게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다 환경에서는 안 들어가. 아다 환경은 야생하고 생태여 게임입니다. 두 개. 그리고 얼마인 허가 불허가 15일. 아니 안 내주려고 하죠. 용쓰네 게임입니다.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15일 만에 허가 그러면 괜찮은데 15일 만에 불허가 그러면 팍 쓰러지겠다 입니다. 보름 만에 기다렸더니 불허가 이러면 어이없네 이럴 겁니다. 자, 취득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럽니다.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볼까요. 외국인 그죠 얼마라고요? 2년. 근데 한 번 욕하면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얼마? 2년에 2천 입니다. 아주 쌍욕을 얻어먹고 겨뎌서 갈 거예요. 욕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쌍욕을 얻어먹고 겨뎌서 가나 봐.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1번 볼까요? 외국인 등이 경매나 상속 판결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게 60일 이내라고요? 아니요. 6월입니다. 막 3월이라고 한 적도 있었고 또 2년이라고 할려나 6월입니다. 6월. 그래야 됩니다. 계약 외고.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건물의 신축이나 중축이나 아마 이전은 빼는 것 같은데 재축도 들어갈 거고 개축도 얼마? 6월. 6월 이내입니다. 이것도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 지었어. 그러니까 계약 외여. 이쪽에 들어가 게임입니다. 새로 들어와서 올해 갑자기 게임입니다. 이번에 3번 볼까요? 외국인 등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외국인데 500 아니요 300 게임입니다. 외국인은 봐주나 봐 6개월로 게임입니다. 여기는 300만 원으로 봐주나 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까지 한번 나올까요? 허가 뭐 이것도 안 낼 수가 없고 무조건 내고 자 먼저 허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엄청 투기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할 것 같으니까 허가 받으러 하겠습니다. 허가 안 내줄 수 있어 게임입니다. 자 먼저 자 지정은 두 사람이 합니다. 근데 시장님은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일부의 시도에 거치면은 시도지사가 해요 게임입니다. 두 개 이상님은 국장이 하고. 그거 심하게는 안 될 거고요. 이제 지정 절차 이렇게 절차 지정 그리고 시임이 저기 뭐 지방이나 아니면 중앙하고
그 다음에 지정 공고. 근데 얼마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 임시 시험일이라고 오죠. 5일. 5일 개입니다. 7일 아니면 15일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공고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충격이 심하니까 2년이야 징역이 있으니까 5일 후부터 통지. 그리고 공고는 7일일까요? 15일일까요? 개입니다. 열람. 여러 사람도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공고는 얼마일까? 공고? 공고가 기억자가 얼마? 그죠? 7일. 7일. 7일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개입니다. 공고 7일 개입니다. 공고 7일. 봐라. 이건 7일 정도 됩니다. 근데 10, 10, 10, 10, 10 15일, 15일, 15일 개입니다. 10, 15, 15 개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15일, 15일입니다. 15일 개입니다. 10, 옆집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나 순위, 철수 다 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10, 10, 15세, 15일 개입니다. 7일, 15일. 뭐 이것도 심하게 바꿔서 내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고, 중개사무소 그러면 안 되고, 물건, 나라가, 그입니다. 전권 물건 다 중개하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허가 받을 사람 누구게 공법에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공법 문제였을 겁니다. 올해 또 내라? 절대 그렇게 안 낼 겁니다. 시장, 군수, 국청장, 나란 일 바빠. 시도지사, 지정권자요. 그입니다. 허가는 시장, 군수, 군수청장님한테. 그리고 소유권은 허가 OX 볼까요? 소유권 당연히 허가 5, 5. 근데 여기서 독특하게 지상권 허가 5, 5입니다. 5. 지상권도 맞습니다. 근데 무상인 지상권 거래 아니잖아요. 토지 거래 그랬잖아요. 거래 아니면 안 받아. 무상인 지상권 안 받습니다. 중요 상소 경매 공매 안 받아. 게입니다. 거래 아니고 못 속이고. 그리고 공매는 3일 이상 유찰됐을 때 안 받고. 게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받고. 뭐 이런 건 심하게 안 될 거고요. 근데 부담부, 부담부는 거래, 요거는 허가 5, 5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억인데 2억을 갚는 걸로, 그럼 2억은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거래역입니다. 그냥 증여는 안 받는데 부담부 증여는 받아. 가끔씩 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매, 아까 이제 3개월 이상이었으니까 원래는 받고, 대물 변제 이약도 받고, 가등기도 받습니다. 담보 가등기도.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요건 3번 5 해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심하지 않을 거고 교환, 신탁계약도 5, 5입니다. 5. 요것도 거래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도시적에서 주상공록, 주거적은 180이 맞을까요? 200이 맞을까요? 180 게임입니다. 꼭 근처에 있는 놈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상업적은 180이 아니라 200 게임입니다. 20 더 커. 그리고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660.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다. 녹지는 배, 미지정은 90개입니다. 180에 반토막 90, 10터커 그래서 100개입니다. 그리고 초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받아 개입니다. 뭐 손바닥만한 거 얼마 안 되잖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적 외면용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0더러 따지자. 임야 전국도 살림구조 1000. 한 70% 자재 임야가 많어 개입니다. 농지 반토막씩 갑시다. 500. 초과다 500까지 안 받아. 그리고 기타는 250개입니다. 반토막씩 가게입니다. 그리고 10에서 300%까지 완화나 강화가 가능하니까 저 동그라미 하나만 떼도 허가 받아라. 이렇게 그냥 심하게 강화. 그리고 곱하기 3이니까 200이면 600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좀 여기는 완화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안 물어봤고. 근데 이용 의무 기간은 매년 내고 있습니다. 2년 사용해라, 4년 사용해라, 5년 사용해라. 5년이 최대인데. 자, 먼저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해서 허가구역에서 집을 지으려고 이거 얼마 이용해야 될까요? 2년. 그죠? 조금만 쓰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편의시설, 복지시설 얼마? 노인장 애들 놀이터 2년, 2년 개입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려고 요거 얼마? 2년. 대체 A토지, D토지 그죠? 2년 두 개입니다. 뭐 협의양도 요것도 2년. 하여튼 5번까지 다 2년이요. 욕하지 말고. 근데 사업 시행하려고, 사업에 이용하려고,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얼마라고요? 4년 개입니다. 뭐 시군에서 하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 뭐 건전안도 나오고 내용은 몰라도 되고 그냥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상보전 얼마라고요? 5년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도 그 밖의 경우도 5년입니다. 5년. 현상보전이 5년이라는 거 잘 보고 계십니다. 5년 동안 다 계십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용을 안 하네. 그러면 3개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바로 이제 명령 내리고 이용해. 이용하라고 2년, 4년. 그리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10% 금액이 적네요. 취득가액일까요? 감정? 취득가액. 취득가액입니다. 10%가 적어서 공시지가 그러면 한 개도 안 아파. 이럴 겁니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입니다.
농지법 가면 20% 나오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 뭐 작년도 20%라고 있습니다. 20은 없어. 방치 10. 그리고 임대 7. 그입니다. 변경이용 5. 그입니다. 이것도 꼭 낼 겁니다. 그리고 기타. 그렇죠. 7. 기타가 또 7처럼 보이네. 지가 얘기해 주니까 기타는 7%여 그입니다. 요놈 5나 10이 아니요. 정말 헷갈려. 매수 청구는 불허가처분 떨어졌네. 그러면 불허가처분 내린 사람 니가 사. 그입니다. 버리장머리 시장님한테 니가 사. 이럽니다. 뭐 이렇게 불허가처분 떨어지면요. 누구한테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 시장님한테 매수 청구. 여기다 무슨 토지수용위원회 그러면 안 되고요. 국장한테 그래도 안 되고 시장님이 허가 안 내줬으니까 안 내준 사람한테 가서 맞장 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슨 가격으로 매수한다고요? 공시지가. 아주 탈탈 털어갑니다. 바보같이 또 공시지가보다 낮게 적으면 그 적은 금액으로 털어가고 아주 탈탈 털어가니까 매수 청구하지 말라고 아주 우리가 덧시락을 싸갖고 아예 말려야 됩니다.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근데 선매는 여기서 이제 허가 신청 들어오니까 아주 좋은 땅. 공익사업용 토지로 좋겠다. 학교 만들면 좋겠다. 공원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하네. 아까 저거 2년, 4년. 그러면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선매. 선빵을 날리는 게 선매입니다. 우선 매수입니다. 내가 살게. 그입니다. 니네 꼼짝마. 그입니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아예 불허가가 떨어진 거고요. 여기는 내가 살게 이럽니다.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꼭 시장님은 돈이 없대. LH공사한테 살 사람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얼마 이내? 1월. 요거 1월입니다. 또 2월 이러면 안 됩니다. 1월입니다. 계속 기다려. 그리고 선매자가, 그리고 선매를 완전히 끝낼 것은 저 위에. 15일 말고 1월. 여기도 1월입니다. 선매자 지정도 1월. 그리고 선매도 완전히 끝낼 것도 1월. 2개월이면 완전히 다 끝나는구만. 그입니다. 근데 중간에 가격 등을 알려는 좀 주라는 겁니다. 아주 계속 기다려. 아주 목 부러져. 이러니까 얼마라고요? 15일. 가격 등을 통제해 주는 것은 15일. 중간에. 중간에니까 딱 15일 그럽니다. 여기 엄청 헷갈려. 아주 엄청 헷갈리니까 실무 가서 똑바로 설명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그죠? 감정 가격. 감정 가격. 아주 좋은 땅이니까 감정가격 시세 근접합니다. 그리고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딱 기다려 감정입니다. 아주 감정 쌓여갖고 이용을 안 해 이것이 그러니까 감정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제재 보실까요? 허가를 안 받았어. 아니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어. 2년 개입니다. 아주 2년 전혀는 안 합니다. 여기는 30%는 금액이 크죠. 그죠? 여기는 공시지가. 여기다가 취득가액이 죽어버립니다. 공시지가의 30% 이하 또 30%를 이런 적도 있었고요. 2년 이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2년 이상 매 죽어버립니다. 2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는 허가를 받은 거. 그리고 아까 조치명령 2년 이용하려니까 안 해. 이미 허가는 받았으니까 2년은 아니요. 1학년 일반. 여기도 1학년 일반이었습니다. 아직 제재는 안 내봤는데 조심하시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학년 일반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5번까지 있는데 1번 볼까요? 도시적 외. 도시적 외입니다. 도시적의 그게 아니라 도시적 외의 게임입니다. 그러면 저기 왼쪽 박스요. 오른쪽 박스요. 임야요. 농지요. 뭐요. 게임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180을 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X요. 게임입니다. 그죠? 250, 250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도시지역의 아니라 도시지역 외에 그럼 오른쪽 가야지. 그리고 주거지역이면 임야농지 아니잖아. 그러면 기타잖아. 그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려면 아주 쓰러져 기하셔야 됩니다. 그 급한 시간에. 그러니까 급한 시간에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생각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2번 이게 4년인가 거주용 주택용지 대체 토지 농업 등의 경영은 4년간 아니 얼마 2년간 그입니다. 이건 알 것 같고 그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시장님도 감정 가격을 뭐 이상합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불어가 그죠 여기는 그죠 공시지가입니다. 선매 시장님 등이 선매 이랬을 때가 감정 가격 이어 이러면 정말 어렵고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할래 이럽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에다가 공시지가에 30%의 벌금을 받는다. 허가 취소인데 얼마? 1학년 일반. 이것도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학년 일반. 아니요. 허가 안 받았을 때 거짓으로 허가 받았을 때. 그리고 5번 한번 잘 동그라미 볼까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소유권자가 매수 청구하면 뭔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결정하고 선매는 딱 기다려. 내가 선매 혹은 감정 가격. 이인강제금은
무슨 가격에 10% 취득계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불허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얼마의 벌금을 뭘로 때린다 허가 안 받으면 공시 지가입니다. 30% 정말 이걸 다 네 군데를 경련 디귿 해놓고 일부 문제집이 이렇게 내볼 수 있다고 이 정말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뒤에는 아주 간단하니까 일단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